이제 마지막. 자, 여기도 실험 내용이요. 자, 리스트릭트가 제한하다, 제한하다. 자, restrict the number of. 자, the number of 보니까 뭐야 뜻? 다수. 수를 제한하다. 그래. 뭐랑 구별해야 돼? 어죠. 어 number of 뜻 뭐고? 다수의 많은 이런 뜻이고,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뭐의 수죠. 자, 아이템, 품목의 수를 제약하는 것이야. 알지? 수를 제한하는 것. 어, 뭔가 끝났는데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 동사.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생각된 거죠, 여기선. 어떤 아이템이야?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를 제약하는 것은? 자, restricting이 주어네. 그래서 부스트가 동사인데 여기 뭐 붙은 거예요? 그래서 S, 부스트는 높이다, 드높이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자, 뭐를 높인대? 판매를 높인대요, 알겠지? 어? 물건에,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를 제한을 줬더니 판매를 드높인대. 상식적으로 맞아 틀려?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자, 보세요. 자, 이 사람, 코넬 대학의 마케팅부의 이 교수인 이 사람은, 자,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하다, 조사하다. 뭐, 조사했대요. 뭐를? The effectiveness, 효과를. Of this tactic. Tactic은 전략이야, 이 전략. 이 전략이 뭔데? 이 수를 제한하는 거죠. 1998년에 이 전략을 효과를 조사해 봤대.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실험. 자, he persuade. persuade 뜻 뭐야? 전략? 설득하다. 3번이잖아, 3번. 태틱이 전략이야. 자, 얘 5형식이라고 표시해 놓고, 5형식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 찾아야 돼요? 5형식 목적어? 아까 ask 목적어? 5형식에서 ask 목적어? 목적보. 목적보가 뭐? 어떤 형태 봐? ask일 때. ing. 이씨, 이거를 웃어야지. 투부정사! 이거 적어놔, 투부정사. 5형식에서 그래. 목적보에 뭐가 오냐가 중요한데, persuade도 투부정사 오는 거잖아. 자, 더군다나 얘는 지금 봐봐. 목적어가 졸라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뭐, offering, 막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연결 잘해서.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후미 해석해봐. 그는 그녀에게 차를 대처하라고 부탁했다. 그쵸? 여기 에게라고 해야 되지만 의미상의 주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그녀가 차 청소하도록 부탁했다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는 누가? 자, 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이 세계 슈퍼마켓들에게 뭐하라고? 이 캄벨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어떤 깡통인가 봐. 어떤 캄벨 수프를 제공하라고 뭐했다? 설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슈퍼마켓 세 개, 큰 슈퍼마켓에다가, 그지? 우리 하남시로 따지면은 이마트, 그다음 또 뭐죠? 코스트코, 홈플러스 가서 요 수프 제공해달라고 설득한 거야. 에러, 스몰 디스카운트, 약간의 할인을 해서, 알겠죠? 그 할인을 했다는 게 뭐예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 뒤에 거라기보다는요, 89센트라기보다는 뭐로? 79센트로, 그러니까 10센트 싸게 팔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슈퍼에 가서, 알겠죠? 자, 그리고 the discounted soup, 이 뭐야? 할인된, PP죠, PP, 그지? 할인된 수프는 was sold, 팔렸대, in one of three conditions. 세 가지 조건들 중에 one. 하나로 팔렸대요. 알겠어? 세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 자, 이 땀땀이가 지금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해주는 거지? 자, 뭐? 자, 통제 그룹이야. 어, 그룹, 컨트롤 그룹. 이 그룹이 있는 거야, 그룹. 자, 우리 실험할 때 통제 그룹이 있고
싫어하는 그룹이 있어. 자, 통제 그룹은 뭘까? 지시를 내리는 거. 지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 그룹에다가 통제 그룹은 그냥 기본값이야. 기본값.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겠지? 근데 이 실험 그룹에다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풋, 인풋을 넣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통제 그룹, 얘를 통제했다. 아무것도 안 하게 했다. 이런 말이야. 실험 그룹 이런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통제 그룹, 콤마 웨어리냐 해서 어떻게 해요? 콤마 웨어. 콤마 위치 아까 어떻게 했죠? 그리고 그것은 했잖아. 콤마 웨어를. 그리고 그것은. 그래. 그리고 그것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가 뭔데? 이 통제 그룹에서는. 알겠어? 자, 그리고 웨어리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올까요? 불완전한 문장 올까요? 완전, 웨어, 관계 부사니까 부사지는 완전하잖아. 자, 대어리즈 대어라 했잖아. 뒤에 뭐 있으면 완전한 거잖아. 자, 그 통제 그룹에서는 there was no limit. 제한이 있었대, 없었대? 없었어. 뭐에서? On the volume of purchase. 자, 이때 볼륨은 양이란 뜻이야. 양. 원래 부피란 뜻도 있고, 볼륨이. 그리고 우리 노래 같은 거 들을 때 볼륨을 높여라 그 뜻도 있고, 알죠? 근데 여기서는 양이란 뜻이에요, 양. 구매량에 제한을 뒀어, 안 뒀어? 안 뒀대. 그러니까 이 통제 그룹은 뭐야? 마음껏 사세요, 이거죠. 마음껏 구매. 그치? 오케이? 자, 이 실험 내용이 뭐야? 이 실험 전제 조건이. 구매량을 뭐 하니까? 제한. 줄이니까. 제한하니까 판매량이 어떻게 됐대? 증가했대.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 그 얘는 마음껏 구매하니까 지금 어떤 인풋을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야? 안 넣은 거잖아. 제한을 줘서 판매량이 느나 안 느나를 딱 따져보는 실험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통제 그룹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 또는 투 테스트 그룹이죠. 두 테스트 그룹이 있는데 콤마 웨어 또 나왔네요. 그리고 이 그룹에서는 자 누가? 커스터머 그래 고객들이 제한됐대 안 됐대? 워 리미티드 제한? 안 됐어? 됐지? 뭐해? To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로 제한된 거죠. 자, 뭐로? 4 or 12 can. 4개나 12캔으로 제한된 거지. 자, 그러니까 A 그룹이 통제 그룹이고 B, C 그룹이 있는데 B는 몇 개까지만 살 수 있다? 4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한 거야. 할인해주고. C는 12캔까지만 살 수 있어요. 이거지. 그래서 우리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뭐야? 1인당 한정 몇 개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는. 1인당 4개까지만. 1인당 12개까지만. 얘는 그냥 마음껏 사도 돼. 3개 다 할인했는데. 자, 5번. In unlimited condition. 제한 있는 조건에서 아니면 제한 없는? 없는. 그래. 언 붙었어요. 제한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A, B, C 중에 어디야? A죠. 마음껏 사세요. 자, 쇼퍼들은 보트 3.3캔 on average. 평균 몇 캔을 샀대? 3.3캔을 샀대요. 평균. 자, where is it? 찾아봐, 5번. 반면에. 알죠? 반면에. In the scarce condition. 자, 이 단어 알아둬야 돼. 지금 서술형이 아니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면 쓸 줄도 알아야 돼. Scarce. 부족한 조건에서는. 알지? 이 부족한 조건이란 뭐인 거야? 4개만 살 수 있어요? 14개만 살 수 있어요? 알겠죠? 스카스가 부족한, 희귀한 이런 뜻이야. 학교 선생님 막 단어 막 적어주고 그러지 않잖아. 저. 여기다가 레어라고 하나 적어놨어요. 똑같은 뜻이야, 레어. 희귀한. 됐어요? 자, 콤마 웬, 자, 이거 위에는 웨어로 한 거야. 웨어로 써도 돼, 여기. 자, 그리고 그때, 그리고 거기에서는 there was a limit. 뭐가 있었대? 제한이 있었대. 4개까지만 살 수 있다, 12개까지만 살 수 있다. 자, 거기에서는 they bought 5.3캔을 샀대요, 평균. 어? 얘네들은 몇 개 샀다는 거야? 5.3캔을 샀다는 거야, 평균.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마음껏 구매하세요가 많이 샀어요.
제안을 더 돈이 많이 썼어요. 제안을 더. 어, 그래. 자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심리 상태 생각해봐. 거기서 이제 아저씨가 얘기해. 자 8시까지만 1인당 얼마에 할인 판매해요. 1인당 뭐 쪽 뭐 1인당 한 개까지만 구매 가능해요. 막 그러면 어때? 막 지금 마음이 나만 그래? 쿵따쿵따 하잖아. 빨리 사고 싶잖아. 지금 그거죠. 자 그래서 뭐야? 이것은 제안한데 보여준데 뭐를 접속사 대비라는 걸. 자 이 scarcity 원래는 이거 서술형 있으면 이 단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scarce에서 나온 명사형이야. 알지? 이 희귀성이 뭐를 판매를 encourage 뭐한다? 증가시킨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똑같은 거 뭐예요? 부스트죠? 부스트. 그지? 부스트랑 똑같은 거지. 위에 있는 단어로는 높인다. 판매를 높인다. 그래서 이 6번이 이 글의 주제야. 주제. 이게 scarcity가 판매를 높인다. 이제 이게 빈칸 문제였을 거야. 빈칸. 자, 그 다음에 이거 내용상 이 7번, 8번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병신 같은 내용. 실험이 되게 좋은 실험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7번, 8번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발견은 특히나 strong, 강력하다. 여기서 강력하다는 건 믿을만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 발견이, 이 결과가. 왜냐면, the test는 took place, happen. 그 테스트는 발생했대, 일어났대.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슈퍼마켓? With genuine shopper. 자 여기다가 genius 하나만 적어놔. genius. genius 뜻이 뭐예요? 천재. 저 genuine이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리고 저 genuine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야.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고 자 동의어는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혹시 authentic이라고 했지? authentic. 선생님 연습하는 거에 안 나는데 authentic이라는 단어로 막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단어 좋아하면 낼 수 있습니다. 알겠어? authentic. 이것도 진짜의 라는 뜻이야. 진짜의. 그러니까 genuine도 진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쇼퍼들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이 실험을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didn't rely on. 자 rely on 알아요? depend on이랑 똑같은 거야. depend on은 뭐야 그러면? 의존하다. 그러니까 rely on, depend on이에요. 자 그리고 그건 주장된 데이터에 의존하지도 않았대. 의존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데이터, 주장한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뭐죠? Nor was it held. Nor do I. 기억나? Nor do I. Nor do I. So do I는 기억나요? So do I.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I'm a boy. 난 소년이야. 나도 그래. 어떻게 해요? So am I. 이런 표현 있잖아. 기억나? 근데 I'm not a boy 했어. 나는 소년이 아니야. Nor am I. 부정일 때 뭐 해주는 거야? No. 나도 또한 아니야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자 그리고 그냥 그런 표현인데 또한 이렇다 이거예요. 또한 이러지도 않았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이 노어는 부정어예요. 그죠? 부정어니까 부정어의 도치지. 부정어의 도치의 포인트는 뭐야? 어순. 그래 무슨 어순? 의문, 문의 어순이죠.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거 뭐야? It was held잖아. It was held. 이때 held는 뭘까? 우리 hold 잡다가 아니라 올림픽을 개최하다 이런 뜻이지? 시작하다. 자 또한 그것은 이 실험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거죠. 알겠어? 어떤 실험실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7번하고 8번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 이 글에서 근데 뭐 이거 단어랑 여기 어퍼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요 위에 내용은 뭐예요? 위에 내용은 판매량을 제한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산 거야. 왜? 이 희소성이 판매를 드높인 거죠. 그치?
근데 이 7번, 8번 내용 뭐냐면 이 실험을 한 결과가 되게 신빙성 있다라는 거야. 왜? 진짜 고객, 그러니까 그 연기자들이 아니라 진짜 고객이 있는 현실 슈퍼마켓에서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실험 결과가 믿을만한 거고, 그 다음 거 얘는 누가 주장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것은 어디에서 소비자가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실험 결과가 신빙성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됐어? 자.